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만 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해운부랑 여파로 주요 선사들이 일제히 적자 또는 역신장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은 3분기 적자폭이 2조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대상선도 매출액은 4천억 원가량 감소했고 영업 손실폭은 3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펜오션도 30%를 넘는 이익 감소에 울었고 SK해운은 3년 만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장금상선과 흥하해운은 각각 두 자릿수의 실적 감소를 보이거나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폴라리스 쇼핑, KSS해운, 동방 등은 실적 감소에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로 경쟁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은 하반기 운임 회복의 성공 여부가 올해 손익계산서 색깔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